하나 씨가요 동물농장을 각별히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또 동물농장에서 소개가 됐던 친구인데 죽은 어미의 이제 사체를 못 벗어나고 아. 위험한 도로를 계속 돌아다니는 울동이라는 친구가 네네. 있었는데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통해서 같이 화보를 찍었었어요. 그 화보 찍은 수익금을 전부 다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멋진 친구예요. 그래요? 청계천에서 데려온 친구가 또 지금까지 함께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 쟤인가 봐요. 두 마리네요. 흰색에 검은색 친구가 아랑이라는 아랑이. 유기견 친구고 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뭐라고요? 선배님 뭐라고요? 근데 오늘 현아 씨가 스튜디오에 딱 나온다고 하니까 네. 동물들 중에 춤 좀 춘다는 동물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단연 최고의 춤꾼이 고양이가 됐다고 하는데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화면 보시죠. 네네. 아, 저 자태. 대단하죠? 대단해. 제 노래로. 맞아요. 그렇네. 버블버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귀여워. 아, 저렇게 오래 서 있을 수가 있어, 고양이가? 버블버블. 뭔가 앞에 가서 같이 손 잡아주고 싶은데. 아, 진짜. 엄청나게 춤을 잘 춥니다. 고양이가 뭐 어느 정도 유연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현아 씨 어때요? 승부욕 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춤을 한번 살짝 가야겠죠. 네, 음악 주세요. 오늘 현아 씨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예전에 제가 투견 방송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며칠 동안 자기 전에 생각나고 틈만 나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그렇습니다. 펫샵에 있는 작은 새끼 강아지들을 보면서 혹시 이 많은 강아지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전부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새끼 강아지들이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장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6개월간 동안 추적을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강아지 공장의 실체 잠시 후에 함께